마가복음 1장 우리 이틀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묵상이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좋은 소식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금주부터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신약성경에 있는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 그 묵상집 순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뒤로 오게 되었죠. 지금 4년을 지나면서 마가복음을 4개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하게 되었는데 아껴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가지 영물을 따서 이 복음서에 별명을 붙였는데 이 마가복음은 소처럼 순종하는 순종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소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서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원래 옥타비아누스이죠. 그런데 존귀한 황제, 또 존귀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별명이 붙어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얘기하죠. 그가 탄생할 때 그의 탄생을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를 바꾸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붙여졌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좋은 소식이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란 좋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되지 않을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집의 자녀 이야기가 우리 집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나에게도 좋은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피난길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차별받고 있는 이에게도,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 저주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란 좋은 사건, 좋은 일이 일어났어.
좋은 사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꼭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끔찍하고 긴 수술이었지만 수술이 잘 됐어.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 거기서 아니 아프지 않았더라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그 수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대, 수술이. 그거보다 좋은 소식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좋은 사건인 거예요. 좋은 사건.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람만 좋지 않아.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좋은 이야기, 좋은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인격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뭐가 탁 가로막고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인과관계도 없는데 우연히 돌멩이가 와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냥 바람이 불더니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 그런 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로또가 맞았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맞은 거잖아요. 확률에 의해서 맞은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그만큼 많아진 거죠. 예. 불행의 우연, 그리고 행복의 우연. 우리는 거기에 기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소식의 배후에는 좋은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고 좋았어요. 다 준비된 거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서 오늘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만남도 음식도 대화도 나눔도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답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좋은 마음과 좋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 가운데는 정말 좋은 이야기, 좋은 사건, 그리고 좋은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공자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두어서 좋은 이야기, 그런 거야. 길을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런 식의 좋은 이야기. 책은 많이 읽어두는 게 좋아. 밥은 꼭꼭 씹어먹고 그리고 잠은 일찍 자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런 것이 좋은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왜 좋은 말씀이 되려면 그게 꺾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부지런하게 살 수 없는지, 부지런하게 살아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조건이 인생 살면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래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살았어.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유효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굴절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조건과 삶의 이야기로부터 굴절되지 않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그런 순전함이,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있을까?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면 될 것 아닌가? 왜 그분은 좋은 말씀을 가지셨을까? 왜 그는 좋은 말씀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공치는 날 있기 마련이죠. 공치는 날이 나가서 공치는 날 말하는 게 아니라 공치는 날. 아무것도 못 잡는 날. 수입이 없는 날. 헛수고한 날. 그런 거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어부의 공치는 날에 어부가 아닌 사람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누가 말은 못해. 그렇죠. 말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노를 저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부의 경험을 뛰어넘어야죠. 저 사람이 듣는 사람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판단을 깨트려야 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경이니까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좋은 이야기 안으로 빠져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좋은 사건, 좋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수술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수술이 잘 됐다. 그것은 역시 어떻게 우연히 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집중된 힘이 거기에 쏟아졌다 그런 것이죠. 이사할 때 이사가 잘 됐다. 그거는요, 거기에 뭔가 집중된 거예요. 기술자들이 집중되고 힘쓰는 사람들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든 신경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버리자.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해서 모아가지고 막 묶고 테이프로 감고 저쪽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차에다가 싣고 또 가서 싣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금방 없어졌어. 왜냐면 보통 때 살 때는 치워야지. 그러면서도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있고 저 발코니에 있는 거 정리해야지. 근데 그 밑에 물이 고이고 이렇게 쓰레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청소해. 근데 이사할 때 보니까 그냥 한 김에 다 치우고 저건 좀 놔둘까? 아니야 한 김에 치워야 돼. 그러니까 집중된 거예요. 집중된 능력이 집중된 거예요. 정성이 집중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는 대부분이 다 되는 것입니다. 돈만 빼고. 근데 돈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사할 때 다 됩니다. 다 돼요. 왜냐하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돈도 끌어다가 하고 그래서 하는 김에 하는 거예요. 가는 김에 가는 거예요.
사는 김에 사는 거예요. 버리는 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능력이 거기에, 그래서 좋은 사건의 배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것도 집중된 능력이 있어요. 집중된 능력. 내게 없는 거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거기에 집약되는 거예요. 집약된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 시간이 집약되는 거예요. 좋은 기운 그리고 좋은 능력이 이 안에 집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점을 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배 시간에 피로가 정점을 찍는 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공부하는 거야. 예. 이사하는 날 무슨 서류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불화 생겨. 저 인간은 이사할 때도 저래. 그렇잖아요. 뭐 이사하는 날 공부하는 아이는 봤어요. 그냥 훌륭한 애죠. 훌륭한 애지. 이사방에서 불도 안 들어왔는데 공부하고 이렇게 어둑어둑 하는 데서 참 훌륭해요. 저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요. 집중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의 소원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리고 그 만남의 그 주님과의 은혜와의 조우가 필연적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건이 생겨요. 좋은 만남은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죠. 잘 되는 회사는 미팅을 하면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그때 모여갖고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 하면서 주말 연속극처럼 뭐 연애하는 메시지 주고받지 않고 그 시간에 집중하면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창의력인 생각이, 그리고 준비된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서 집약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비전이 선포되고 그래서 좋은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에는 마귀의 관계가 거기에 집약되었지만 마귀가 몰랐던 것이 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의 아이디어가 그 십자가에 집약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제자반에서 얘기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 무슨 옛날 성화, 예, 성경 영화처럼 갑자기 바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네. 그런데 그 사건에 집중하면서 바라고 자기가 형을 명령하고, 네, 빨리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혹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것을 온전히 마무리해야 돼. 그 생각을 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죄수가 언제쯤 죽을까 하는 것들을, 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빨리 체액을 빼내서, 예, 빠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마치 해부학 의사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건에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한 죄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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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집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퍼포먼스, 좋은 데몬스트레이션, 좋은 사건, 좋은 행함,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좋은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떠나서 어느 누군가가 그렇대더라. 뭐 1860년대 무슨 코너티컷주에서 일어난 뭐 신앙 간증집에 나오는 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 예수님은 그 안에 좋은 소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과연 그가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왜 그는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말하고 좋은 사건, 좋은 행함을 일으키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의 큰 또 하나의 주제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여 일어서라. 제자의 길, 그를 따를 수 있는가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따르고 우리도 시작하고 그러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초기값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Bad news입니다. 뉴스 틀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나오나. 뉴스는 새로운 이야기인데 좋은 소식이 나오나 들어보세요. 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세요? 물론 가끔 끼워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좋은 소식이가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진지한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방송국이 무슨 교회가 됐나? 사람들이 실망,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어? 큰일 났다. 그 기대감에는요. 예? 샤덴프로이드, 뭐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난집 불구경, 불난집은 통곡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불구경이라는 거예요. 남의 집 싸움 난 거 싸움 구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구경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키예프가 빨리 함락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음모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좋은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에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이야기, 걸림돌이 없는, 거침이 없는 순전한 이야기, 씨앗이 열매가 되었다는,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걸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의 조건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말은 결과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천되지 않은 거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를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전부 다 결과가 안 나타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얘기는요, 결과가 안 나타난 얘기예요. 오늘 갔다 와, 밥 해놓을게. 어떻게 믿어? 그렇죠. 결과가 안 나타난 얘기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도 내가 10년은 당신만을 위해서 봉사할 거야. 아이고. 말이나 안 하면은 밉지도 않겠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신뢰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내게 무슨 선물이나 뭐를 갖다 주고 대접도 하고 나를
지켜세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같이 하자, 너에게 이 자리를 줄게 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투덜거리고 하는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진실성 때문이죠. 진실성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진실한 거야. 저 사람의 말은 진짜한 거야. 네. 가족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진실성 때문에 그쪽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가 되려면 순도 높은 진실성이 그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요, 단 한 번에 다 됐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물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놓았대요. 놓았어. 그 말이 하자마자 그물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다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니까 앞뒤 얘기 다 생략하고 뭐 그 과정에는 엄청난 과정이 있었겠지. 막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 생략되고 그냥 성경이니까 한마디로 따랐다, 뭐 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갔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맥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소식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니까 정말 진실된 얘기는요, 진실된 얘기는, 정말 진실된 얘기는 내 마음속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냥 설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실된 이야기는, 진실된 생각은 내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된 게 아닌 거야.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에게 뭐를 내가 하나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까맣게 1년 동안 잊어버리죠. 그런 사람도 있어. 예. 무정한 것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심지어 애가 시큰둥하게 들었는데도 내가 마음이 생겨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야. 응? 그렇죠. 그래 내가 좀 뭘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끌어. 예,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애가 끓는다 그랬어요. 애간장이 끓는다 그랬어요. 예, 뭔가 창자가 꼬이듯이 마음의 어떤 막 슬픔과 어떤 것이 막 이렇게 맴돌듯이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급해져. 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미리 공약을 하는 거야. 너 알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맘대로 해. 어후 저것이 근데 그래도 뭐 제가 어떠거나 말거나 내가 그렇게 해주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 부사가 뭔 줄 아세요? 곧 즉시라는 말이에요. 곧 즉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성급하거나 뭔가 반응이 빠르거나 뭔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성의 반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하고 싶은 거예요. 즉시하고 싶은 거야. 네. 순도 높은 말의 진실성.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단 한 번의 설득력을 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두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마디에 되었습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한 번에 되었습니다. 가서 전하라.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한 번에 되었습니다. 두 번이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단 한 번의 설득
할 수 있을까?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말로 아내를 압도할 수 없고요. 아버지는 유머로 아들을 웃길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돈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 없고, 그리고 눈물로 셋집 주인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진실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말에 허례가 없습니다. 아주 까칠하고 싸늘하다고 할 정도로 말에 허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까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많이 굴절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공치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라고 얘기하는, 허례도 없고 공치사도 없고, 그러나 그에게는 무례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는 그에게 어떻게 무례한 권위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놀라울 정도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진실은 배신당하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진실이라면 그럴 법합니다. 그러나 두 배쯤 진실하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고지식하다 그럽니다. 아이고 고지식해. 이 차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30km 전인데요. 아, 차도 없잖아요. 여기는 카메라 없어요. 30km 전이잖아요. 오, 고지식해. 예, 두 배쯤 진실하면 고지식하다고, 세 배쯤 진실하다면 아휴 융통성이 없어, 법 없이는 살겠네. 그러나 열 배 진실하다면요, 열 배 진실하다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열 배 진실한 사람이 있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저 열 배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아니,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배 진실한 사람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눈물이 나는 거죠. 20배 진실한 사람을 만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닮고 싶습니다. 그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찬양으로, 온의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된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완결된 스토리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상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되면 뭐하냐는 것이죠. 사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불의하고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불이한 조건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씨앗을 뿌려도 성공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 인생에 투자는 이윤을 내지 못한다. 좋은 생각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깨어지는 거라고 믿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일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결말, 해피엔딩을 만드는데 저절로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떻게 이 스토리가 완결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은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결말을 낼 수 있었을까? 이는 그 자신이 모든 이와 같은 상황에, 사람들의 모든 그 의구심에,
사람들의 모든 불행에 그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자신이 보증이 되심으로 이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좋은 완결된 스토리, 좋은 결말을 내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값을 치르고 보증이 되신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값을 치러주시고 그 일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있다. 그는 좋은 결론,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헌신한다는 것은 귀찮고 피곤하고 돈이 들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헌신하면 바보처럼 여기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거죠. 섬겨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바보니까 섬기는 줄 알아. 그러나 10배, 20배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해결,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를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몰랐던 것이. 그러면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버릴 것인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환자들의 뭉개진 발을 손으로 일일이 재어서 신발을 만들어주었던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 울지마 턴지의 남수단의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수단은 다시 내전으로 다시 한번 또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섬김, 그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일제시대 어려운 때 한국의 고아들을 수십 명 입양하고 가난한 한국 과부들 모두 자기 좁은 집 안에 다 들여서 섬기고 먹이면서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쳤던 서서하게 평온하게 자신이 불행한 역기능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서서평 선교사 그런 사람 만나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이야기를 완결하는 작가이거든요. 그런 20배, 30배의 헌신을 보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결말, 완결된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입니다. 작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좋은 서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니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어려움이 많아도 약속을 의지하니 지켜지는구나.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기대했더니 응답이 되는구나.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았더니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좋은 스토리는 이렇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십니다. 예, 굴절되는 죄의 논리와 죄의 함정과 올무와 괴계와 그 모든 심리적인 억압들을 깨뜨리고 주님께서는 좋은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소식의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좋은 소식에 실패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라. 이것은 그냥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를 두셨고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뭐 5대째 믿음 뭐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뭐 교회를 몇 개를 다녔고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에게 나와 함께 그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씨앗을 뿌려서 이번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결실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묻히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전기밥솥에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쌀이 그대로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김치찌개 다 끓었는데 쌀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분을 더 기다리면 김치찌개는 또 끓여야 되는 거죠. 인생 사순절 사모합니다. 40일 예수님은 그 40일의 기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40일을 견디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생 사순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결단했는데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십자가 복음 생각하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숙제 내는 것 아니고 저는 성도들에게 숙제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짧게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영성일기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생사순절 저에게 다시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 좋은 소식의 의미 40일 동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신자를 위한 성경 파노라마 초성파 신약편 14개 영상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겠지만 그러나 생각하니까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많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꼭 아이들이 오고 싶다. 저희가 2003년에서 2007년생 사이를 얘기했는데 꼭 오고 싶다 그랬는데 아 바캉스가 이 부활절 방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영국이 안 맞고 프랑스가 안 맞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교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저의 결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역이 내 삶보다 우선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례비는 모두 헌금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결단을 쓰는데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면서 약간 입꼬리를 올리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영적 이기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제 자신이 더 행복하고 더 앞서가고 싶어서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그런데 말한 대로 되고 구한 대로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 구하니 받았고 받은 줄로 믿으니 그렇게 기도하니 이루어졌고 뿌리니 거두었고 두드리니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너무나 진실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인 줄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더 아름다운 줄 그렇게 믿고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는 이만이 밥이 되었다는 멘트를 들을 것입니다. 뿌린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만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르는 자만이 세상의 개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버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얘기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못 믿어워서, 뭐가 그렇게 높아심과 불안이 많아서 보증에 보증을 더하면서 결국은 말꼬리를 흐려버리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에다가 보험을 한 다섯 가지 들어버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모르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시작인 거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타이머의 시작 버튼도 누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넘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피곤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 보고 우크라이나 얘기 보고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숙어들고 싶은데 숙어들지 마시고요. 빌 게이츠가 또 팬데믹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또 숙어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은 시작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좋은 소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좋은 소식,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고 보배가 감추어진 그 땅을 사며, 하나님 우리가 어부에서 어부로 헛된 그물을 버리고 진정한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하시니까. 주님의 헌신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바꾸시니까, 내 인생을 바꾸셨고 또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시작 버튼을, 축복 타이머를 누릅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